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대만에 거주 중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생활체육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제가 다녀왔던 곳입니다. 제가 수영을 하러 자주 옵니다. 이곳은 단수위에 있는 운동 중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만은 각 구마다 이렇게 구청에서 설치한 운동 중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탈의장을 보여드리는 거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곳은 신발 놓는 곳이고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안 그런 곳도 있지만 제가 다니는 곳은 옷을 벗어놓고 그냥 거의 모든 분들이 그냥 가방에 넣어서 수영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한쪽에 놓고 수영을 하고 나갈 때 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이유가 50m 풀입니다. 2m 풀은 잘 없어요. 그리고 다이빙 풀도 잘 없습니다. 한국 올림픽 수영장은 다이빙 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은 타이베이 쪽은 25m 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땅값이 비싼 곳은 크게 못 짓겠죠. 이곳은 사람도 많지 않고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장모님 뵈러 가끔 올 때마다 와이프하고 수영하러 옵니다. 이제 곧각 층마다 제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지하에는 수영풀이 있고요. 그 한쪽에는 탁구장 시설이 돼 있었죠. 대만 분들이 배드민턴, 탁구, 축구 좋아합니다. 야구도 좋아하지만 이곳에서 야구 시설은 당연히 없죠. 혹시나 사진을 증명사진 같은 게 찍으실 분은 이런 운동 중심에 오시면 됩니다. 이게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이건 농구장 아니고요. 같이 쓰는 곳 아닙니다. 워낙에 인기가 좋습니다. 아마 안세영이 대만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전에 대만 여자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1위였죠. 이곳은 스쿼시장입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잘안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크게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구장이네요. 농구장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쪽 면은 비어 있네요. 대만에서 농구는 뭐 우리나라에서 축구와 똑같습니다. 축구는 많이 안 합니다. 야구도 많이 하지만 대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농구가 완전히 국민 스포츠입니다. 뭐 내셔널 팀 이런 거는 뭐 아주 잘한다고 볼수 없지만 나이가 굉장히 늦게까지도 농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농구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게 만들어 놓고요. 저도 농구를 해서 예전엔 가끔 했는데 아 이제 점프 뛰고 나면 무릎과 허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음료수 자판기가 싸죠. 뭐 400원, 뭐 800원, 1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수영장은 이거는 참 헬스클럽입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찍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요. 몇 명, 정원이 몇 명이고, 지금 쓰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나옵니다. 이런, 각 층마다 정수시설이 돼 있고요. 정수물을 받아 먹을 수 있죠. 이건 이제 1층입니다. 수영장은 100원이죠. 한번 쓰시는데. 4,000원 정도 합니다. 월로 하면 더 싸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운동 중심이라고 한번 가보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세요.